네, 우리 기특한 정말 듬직한 대학생 네 친구의 노래 만나봤습니다. 네.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노래방 갈 시간은 없었나 봐요. 네, 고음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긴 했습니다. 최영씨. 네, 네 번째 꽃고요 힘내. 지금 AI 때문에 저 농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조속한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. 노래를 불러주면 알을 잘 낳는다. 네, 이건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지요. 알을 많이 낳고 튼튼하게 다니면 이 노래 선곡이 중요합니다. 김혜연 누나의 뱀이다. 이 노래를 들려주면 이제 닭들이 놀래가지고 알을 못 낳아요. 네,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주냐면 박현빈 형의 노래 곤드레 만드레를 들어주면 이 닭들이 정신이 나가서 곤드레 이러다가 이제 알을 낳겠지요. 네,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잘생긴 거, 이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뭐냐? 바로 우리 연우 양이 꿈꾸는 아나운서의 꿈. 이것은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AI도 반드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다섯 번째. 네, 이분들 그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의 알바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에서 버릴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분들이야말로 삶의 연금술사 같습니다.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는 연금술사. 이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. 정글을 지배한 CEO가 있죠. 누구죠? 타잔입니다. 예, 이분들 타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타잔도 팬티 한 장 달랑 입고서 정글을 지배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.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. 아~ 이상입니다. 네,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ARS를 집계하는 동안 저희